인수위가 출범 8일 만에 본격적으로 국정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첫 워크숍을 열었습니다. 인수위 전원이 모인 이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제일 중요한 건 경제라고 당부했습니다. 국정과제 선정 기준으로는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을 제시했습니다. 홍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인수위 전원인 180여 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워크숍에 참석한 윤석열 당선인은 제일 중요한 건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고 또 우리 산업구조를 더 첨단화, 고도화시켜 나가야 되는. 또 인수위원 각자의 전문 분야를 넘어 국민의 이익이라는 공통과제를 생각해달라며 국정과제 선정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 현 정부가 한 일 중에도 계승해야 할 것들은 선별해 이어가겠다고도 했습니다. 실용주의고 그리고 국민의 이익입니다. 다른 거 생각할 게 없고요.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국민을 위한 길을 강조했습니다.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국민을 위해서 꼭 가야 할 그 길을 찾을 책무가 주어져 있다고. 윤 당선인은 예전과 달리 인사말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며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들었습니다. 인수위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각 분과로부터 국정과제 초안을 10여 개씩 취합하고 다음 달 4일 전체 회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특히 백화점식으로 여러 과제를 나열하기보다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. TV조선 홍현주입니다.